레깅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유창호입니다. 네,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살아나고 있어요. 시장에 부담을 계속 줬었던 재료, 그러니까, 지표. 그리고 이 미국 쪽의 의회 쪽에서의 악재가 이제 소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CPI 어떻게 나올까 다들 주목하셨을 테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쭉쭉 가지 않을까. 그동안 이야기가 나왔었던 산타 랠리. 아, 징글벨. 거기에다가 까치 랠리까지 가면 어떨까라는 그렇죠. 기대감들이 막 생기거든요. 네, 근데 또 너무 또 들뜨지는 말아야 맞아요. 되고. 안정감을 찾고 진정해야죠. 당장 오늘 하루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또 진단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요즘에 사실 뭐 막 기대했다가 이렇게 되는 일들이 제대로.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약간은 더 높이 가고 싶지만 눌러가면서 네. 진정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누릴 만한 것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참여 가능하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이 종목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도 남겨주시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항상 방송 말미에 네. 저희가 이 브람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관련해가지고 한 분 뽑죠. 네, 한 분 개국 음악 티켓을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 중매를 드립니다. 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거나 재미나 사연들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음악회를 보고 싶습니다. 아. 어필해주신다면 네. 그중에서 저희가 콕 집어가지고 마지막에 발표를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랭킹을 뭘 할까? 우리 내일은 수능이고 그렇죠. 그 오늘은 별 얘기가 없고 예. 그래서 수능을 써버릴까? 이렇게 해버렸다가 내일 또 유창호 앵커가 랭킹쇼에서 또 힘듦을 느낄 것 같아서 네. 뭐죠? 여러 개 고민하다가 바로 오늘 이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입니까? 보여주시죠. 연말 쇼핑 시즌! 이거는 잠깐만, 이거 저를 배려한 게 아니라 제가 할 수도 있는 걸 가져간 거 아니에요? 역시 성공 필승. 그래요. 뭐 어떻게 잡았는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쇼핑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요거 갑니다. 뭐죠? 가장 사고 싶은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뭐 인기 있는 제품 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는 예.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랑 뭐 사이버 먼데이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우리 뭐라고 해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 전미 소매협회에서 뽑아온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네. 뭐 가전제품 가장 눈에 띄네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 또 함정을 심어놨어요. 뭐죠? 1위부터 4위는 진짜 그 랭킹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예. 이 중에서 하나는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를 그냥 넣어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제가 생각해서 좀 이 정도면 속지 않을까. 아, 실제 설문조사에 네 가지 항목은 있는 거고 네. 이 중에 한 가지는 그냥 이거를 그 마음대로 넣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모닝쇼 6년 진행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에 아니 저거란 말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아이디어를 번뜩 넣어놨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앵커의 함정 항목이 오늘의 5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취미용품, 의류 및 액세서리 이해되고요. 네. 퍼스널 케어, 뷰티 제품, 이거 아주 이해되죠? 요즘은 이거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맞아요. 특히 예.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상품들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기프트 카드. 요게 상대방한테 선물 줄 사람들한테 뭐 하기 힘들 때. 맞아요. 상품권. 사실 기프트 카드는 내가 소장해야지 이런 용도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연말 되면 서로 선물 진짜 많이 나누잖아요. 네. 예전에는 선물 뭐 줘야 되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냥 기프트 카드로 바로 갑니다. 예. 이것도 인기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백화점 꼭대기 가가지고 얼마나치 주세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알아서 선택은 여러분의 폭이다. 이게 받는 입장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채팅창 잠깐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공명님 5위 뷰티 쪽으로. 초보 투자자님께서는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솔리마르님께서 나는 가전제품 예. TV 바꾸고 싶은데 너무 비싸. TV가 진짜 비싸죠. 요즘 근데 블랙프라이데이 했을 때 직구를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좀 생각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솔리마르님께서 네. 아주 큰 거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큰 거. 요즘에 사이즈 차이 조금만 더 나면요 가격 차이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렇죠. TV는 큰 게 제맛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미꽃 한다발님께서는 의류, 액세서리, 뷰티 이런 쪽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잠깐만요. 솔리바르님께서 역대 수능 만점자 수 랭킹.
요거 한번 내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아주 좋고요. 일단 접수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뒤로 하고 네. 오늘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는 최병훈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최병훈 전문가와 종목을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갑니다. 자, 박동민 님께서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아, 요거 비만 관련해서 인기 한창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혼자 5%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봉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셨던 가격이 27,125원입니다. 그러니까 27,000원대니까 낮은 가격이 아니죠. 그 상태에서 5%. 중요한 건 동민님께서는 아, 이 종목 손절하고 나와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이 하락이 좀 멈추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인벤티지 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잠깐만요. 랩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네, 12,530원인데요. 지금 급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제 말코플로이드 기술을 의약품 이제 연구 개발한 회사인데요. 주사제 개발.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뭐 적자가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제 성공 어떤 기술 수차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의 바이오주가 좀 좋을 걸로 보여서 어느 정도 반등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반등 목표가를 보면 5일선 정도를 본다면 기본적으로 2만 18,000 정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현재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벤티지 랩과 관련해서 우선은 보유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 하락이 있지만 관련된 가격 조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그렇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일단은 최병호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 진단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지나갔습니다. 실수로 연결이 오늘 사실 좀 고르지 못해서 예. 전화로 연결을 시도를 했거든요. 네, 예. 한 소도로 타이핑 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으셨던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타이핑 치다가 카메라가 종목 진단 중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카메라를 탁 그냥 이렇게 여러분 양해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 채팅 찾아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마음의 평정을 느끼실 때까지 예. 잠깐 여러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죠. 우리 솔리마르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솔리마르님께서 TV 사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네. 밤에 옆 단지 거실 창이 보이는데 TV가 어찌나 영화관 스크린 크기인지 부럽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로 근데 이거 네. 아니 이런 일들이 요즘 있어요? 사고 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셨죠? 네, 봤어요. 얼마 전에 해외 네. 이슈가 한 가지 있었거든요. LG TV라는데 네, 어떤 사람이 옆 건물을 슬쩍 보니까 불 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실 안에 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깜짝 놀라가지고 신고를 해서 막 소방차 출동하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TV 안에 그 모닥불 영상 키워놓고 있었던 거죠. 그 벽난로라고 자기는 그렇죠. 틀어놓은 건데 와 옆에서 보니까 그 화면을 보니까 저거 여지없이 불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사진을 통해서 딱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여요. 네. 요즘에 TV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네. 그리고 그 화질이 얼마나 생생하게 뛰어난지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사례였죠. 네. 자, 이 솔리바르님께서 마치 그런 사례를 직접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와, 옆단지 거실 창에 보이는 TV가 이게 압도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얼마나 큰 걸까요? 네, 어쨌든 굉장히 가전제품도 그게 또 한 몫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되면은 창호 앵커는 뭐 받고 싶거나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전기차. 저 다섯 개 중에. 아, 전기차요? 전기차. 아, 전기차. 전기차 땡팡으로 주문. 아. 내일 새벽 주문, 배송 완료. 대박. 오늘 밤 10시까지 주문 시 내일 새벽 완료. 이런 근데 전기차 살 돈 있어요, 이거? 어쨌든 내가 사줘야 되는 거구나. 100개월 할부로 하죠. 100개월 할부. 100개월까지 되나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허황된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온라인으로 상품을 많이 사는데 네. 그 큰 거를 잘 안 사요. 자잘자잘한 생필품 같은 거 위주로.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거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도 작은 걸로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윤기수님께서 아무래도 의류 액세서리겠지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생필품 아니면 진짜 딱 사는 게 의류 정도. 맞아요. 그 정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의류 액세서리의 이 비중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연결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우리 정미숙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와 이거 굵직한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날라갑니다. 이거 PCB 기판 중에서도 반도체주들 질주했을 때 이 가장 또 먼저 앞서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소 페타시스입니다. 네. 이게 31,05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인데요. 이소 페타시스가 상반기 어마어마한 급등 뒤에 요즘에 고생을 한동안 좀 했습니다.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쯤 났을까요? 굉장히 빨리 내려오다가 얼마 전에 저점을 21,000원대로 잡고서 쭉쭉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보십시오. 야. 16% 질주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와, 이수 페타시스 넘어갔군요. 이거 그래 믿고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하셨을 텐데, 근데 이게 마지막 질주인 건지 여기서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이거 오늘 정말 크게 가는데요, 한 번 더 갈 수 있을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초가 상승이 가능할 거 보입니다. AI 그 반도체 쪽에서 이제 후공정이 아주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적층으로 사서 이제 HBM은 HBM 만들 때 그래서 기판을 적층 쌓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MLB 다층 기판의 최고의 세계 1등 회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장도 짓고 있어서 매출이 내년 한 번에도 급증할 걸 보여서 수혜주입니다. HBM하고 GPU 관련해서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지금 사상 고점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만원 정도 왔을 때 비중이 10%밖에 안 돼 추가 매수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상각이기 때문에 매물대 와 있습니다. 매물대 와 있었더라도 오늘 16% 정도 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돌파하지 않을까. 거래가 실리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 보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걸 보여서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잡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35,000 정도 내외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높게 샀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38,000원 팔고 다시 만 원대 오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 원 안 깨졌, 만 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보유했다가 35,000 내외 가면 목표가 35,000 드릴 테니까요. 그거 가서 팔고 다시 박스권 하단에 오면 28,000 이하면 또 재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 뭐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는 뭐 저평가되지 않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뒤를 봤을 때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보유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새 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보다도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곁들여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35,000원 이 정도까지 더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추가 매수에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네. 35,000원쯤에서 매도를 하셨다가 좀 더 낮은 가격대 다시 앞자리 2위짜리로 바뀌면 그때 진입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수 베타시스였습니다. 네, 재도전하셨을 때 더 큰 수익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쇼 5위입니다. 5위는 함정. 이건 앵커가 직접 만들어 놓은 그렇죠. 함정 카드죠. 그렇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겁니다. 이걸 선택하신 여러분은 천재합니다. 뭐죠? 가전제품. 사람이 악랄해요. 아니, 가전이 누가 봐도 되게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아, 이게 설문조사에 없었나 보죠? 아 이게 5위 건 바깥에 있었었어요. 와 이거 네. 약간 좀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높은 순위에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네. 가전제품은 사실 단가 좀 높은 것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때 한번 힘들 때 미리 다 사놓고 맞아, 집에 지금은 그냥 짠한 것들을 사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맞아요. 우리 그 시절에는 하도 집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TV 바꾸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좀 가구 같은 거 좀 바꾸거나 어차피 쓸 데도 없고 맞아요. 근데 그때 다 좀 썼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 때는 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 쇼핑의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종목 진단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거는 저 유튜브 아이디만 좀 읽어주세요. 아 이 아이디는
왕님이시죠? 네, 요거는 이제 유창호외과 살려주셔야 돼요. 예. 자, 기업. 합정동 고양이가 떠올라요? 네, 기업. 고양이 진짜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기업은행입니다. 네. 기업은행. 정말 기업은행 매치가 안 되네요. 왕.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수익이에요. 1,800원에 10% 사셨는데, 또 은행 쪽 해가지고 최근에 한 12,000원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오늘까지만 놓고 보면은 이평선이 정배열로 딱 위치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제 오늘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궁금한 건 연말 지나면 다 팔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연말까지는 보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뭐 은행이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배당을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기업은행입니다. 네, 기업은행은 은행주의 대표 기업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데 배당 때문에 지금 사실은 1,800원에 한 10% 올라왔는데요. 배당을 위해서는 이제 미리 언제 사야 되냐면 저희 한 여름 정도에 사서 10,000원 초반에 사면 지금 20%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배당을 안 받고 팔아도 되거든요. 그 배당 받고는 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여기 보시면 12월 말에 급락했잖아요. 11,000원에서 9,800원까지 10% 내려왔습니다. 그럼 배당 받을 기다렸다가 팔려고 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배당보다는 이익이 났으니까 이익을 실현하고 지금 낙폭과대주 내년에 많이 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들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자 부동산의 이자 수입은 줄어들겠죠. 내년에 미국의 금리도 이제 피봇 금리 인상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주도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된 부동산이 침체된다면 부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은행주는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은행주는 전략 매도 의견을 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하시고 목표가는 11,900원인데 오늘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왔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이익을 실현하고 다른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도 후 교체 의견 목표가 다 왔네요. 11,900원. 오늘 장중에 또 도달하게 되면은 또 잘 나오셔가지고 다른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기업은행이었고요. 자, 일단 채팅창 잠깐 좀 더 보겠습니다. 네네. 과학님께서 반응이 빠르시네요. 오홍, 감사합니다. 그렇죠. 2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초보 투자자님께서 제이스테 종목 진단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 전진 쪽으로 수주도 있었고 내년도도 있는데 이게 될지 궁금하다는 말씀. 그리고 봄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멋쟁이 토마토의 이 이야기 저희가 한 번 더 강조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개국 21주년 지금 아주 스페셜한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브람스 앤 라흐마니노프의 아니 그거 들어갈 때마다 네. 왜 갑자기 왜 외국인이 되시죠? 아, 조금 더 고급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사람이 분위기 확 바뀌어요? 아, 확 바뀝니다. 어쨌든 브람스 앤 라흐마니노프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으로 모십니다. 한 분당 한 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네. 치사하게. 오자 갈 수 없잖아요. 네. 한 장 주면 치사한 거죠. 네. 한 분에게 두 장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한 분씩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도전하셔가지고 연말 우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장금단님의 종목입니다. 이것도 오늘 강한 종목인데요. 티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로봇주들 강하죠. 그 중에서도 거의 뭐 가장 강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거든요. 거의 20%네요. 사실 로봇주 가운데서 그간 좀 약간 소외되는 조금 덜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쵸. 오늘은 상당합니다. 자, 티로보틱스 24,500원에 8% 비중이시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수직 상승하면서 매수가를 넘어선 겁니다, 드디어. 아, 다행이다. 이거 진짜 고민되는 시기거든요. 매수가 왔으니 여기서 팔아? 아, 한 번 더 기다려? 아, 좀 전에 기업은행이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근데 네. 한 번 더 기다렸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해버리면 이거 진짜 잠도 안 오거든요. 잠이 안 오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티로보틱스입니다. 이거 오늘 급등하면서 매수가 이상으로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이 팔까요? 한 번 더 기다릴까요? 할 걸로 보이는데 반등하면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24,500원 상가격 근처인데 조금 올라왔는데 8% 정도 비중을 사서
많이 올라온 주식을 실적도 안 나오는데 8%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3만 9천 원 50% 먹는다 해도 5만 원 가서 100% 먹는다 해도 계좌 수익률은 4%밖에 늘지 않습니다. 즉 계속 시장을 봐야 되고 테마주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도 그렇고요. 장기로 갖고 가도 2년 뒤에 해봤자 100억 정도밖에 이게 안 나오. 내년에도 4, 50억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 4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내년 예상 실적에 그대로 나온다 치더라도 100배입니다. 아, 100배라도 성장하니까는 장기 투자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가져갈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가격만 보고 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몇년 뒤에, 10년 뒤에 고 성장을 보고 로봇줄 계속 가지고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도 적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사서 내려가서 저 밑에 만원 가면 반타작 나면 추가로 매수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보유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할 걸로 보여서 반등하면 62평선 돌파가 아주 중요한데요. 62평선 돌파를 하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이에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26,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26,000원 드리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29,500원 정도 드리면 거기서 팔고 나오시고 분할로 손절가 나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22평선을 깨지면 안 되고 현재 기준으로는 12평선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12평선이 22,000원입니다. 손절가 22,000원 반드시 지키시고 목표가 26,000원 1차, 2차 목표가 29,500원 해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더갈수 있는 여지는 보이네요. 네. T로보틱스 살펴드렸으니까 수익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920분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오늘 이 스페셜한 음악회, 네. 이 티켓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랭킹쇼에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좀 재미있는 댓글로도 또 응대를 해주시면 또 그것도 가산점 이렇게 되게 되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최대한 좀 도전하셔가지고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 봄날님께서 오호 고급진 발음을 좋아해요. 네네네. 이거 발음 굴리는 그 이유가 그렇죠. 보람이 좀 있네요. 개인적으로 이 브람스 정도는 아는데 라흐마니노프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거 옛날에 우리 아나운서 지망생 때. 지망생 때 여러 가지 뉴스를 읽는 연습을 할 그렇죠. 때 어려운 발음들. 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뭐 이렇게 그 나왔던 진짜 것 많이 같아요. 했어요, 저도. 네, 그래가지고 아 그때 그 기억이 나서 아 이분 진짜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자, 됐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님께서 네. 저 정말 주셔요. 아니면 안 된다. 아니 이렇게 적극적인 어필이 유일하시거든요. 적극적인데 근거가 없어요. 왜 드려야 됩니까? 근데 이대로 가다 보면 오라버님한테 기회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 아, 다른 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네. 번더 어필을 또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 더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아, 오늘 굉장히 센 종목들 중심으로 가네요. 맘맘님께서 네. MZ 솔루션 올려주셨는데 이거 상한가죠. 네,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가 아니, 되겠고요. 이거 부담스럽네요. 1826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오늘 뭐야? 이거 그럼 T로보틱스, 기업은행 다 이렇게 목표가에 그러니까 매수가 살짝 넘어가는. 이거 네. 오늘 매수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아, 비중이 30%나 되세요. 아, 이거 너무 약간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추가 매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이게 또 오늘 산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MZ 솔루션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심으로 좀 여쭤보게 되는데 MZ 솔루션은 어떻습니까? 네, 요게 이제 AI 관련된 뭐 지금 오늘 엔비디아도 많이 갔고 관련된 뭐 이소피타시도 오르고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 있는데요. 워낙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적자 기업이 상반기 적자가 20몇 억 났고 적자 기업인데 아직은 이익을 못낸 ICT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상기 이런 쪽에서 매출이 뭐좀 나오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익이 났는데 또 이익이 났다 안 났다. 즉 그냥 테마주입니다. 테마주기 때문에 기술적 매매를 하면 좋은 거죠.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여기서 8월 20일 상한가 갔다가 그다음에 그다음 날19% 최고 그다음에 20 여기 갔다 근데 또 급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유했다가 음봉이 두 번째 정도 나오면 그냥 잘 차트도 잘 모른다. 음봉이 첫 번째 세서 한두 번째 나와서 못 가면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이게처럼 지금 가고 있잖아 양봉이. 그러면 내일부터 사실 이거 예측 자체가 뭐 분석 자체는
기술적으로 봐야만 결정이 되는데, 이게 얼마 가고, 목표가 얼마고, 손절, 이런 의미가 아무도 아무런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늬만 그런 기업, 이제 솔루션 기업들은, 만약에 제일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계속 성장해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력과 자금력하고, 이런 게다 있어야 돼. 오너십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갖추지 않기 때문에 늘,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 제자리고 많이 올랐다 제자리입니다. 미국에도 500개 S&P 500개 기업 중에 94% 정도는 늘 올라갔다 제자리 갑니다. 나머지 6%만 위대한 기업들만 끊임없이 성장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테마주로 생각하시고 목표가는 62평선이 22,150원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2,150원 드리고요. 2차 목표가 2,500원 정도 드리는데요. 일단 가다가 내일부터도 강하게 갔다 윗골이 만약 2,100원대가 안 팔았다는 눌림목 주고 뭐 다시 간다면 2,450원 정도, 2,50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 손절가가 중요한 내가 상각입니다. 오늘 상한가니까 1,879원 내일부터 밑에 가서 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 오늘 상한가에 손절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2,150원, 그다음 2,450원 이렇게 2차 목표가 드리고요. 나오고 앞으로는 이렇게 미리 오늘 아침에도 잡았다면 좀 늦은 거죠. 오늘 잡는다면 오늘 15, 10시 반까지 잡아도 1,500원에 잡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잡았으니까 테마주 하시면 안 되죠.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면 3분목을 본다면 오늘 엔비디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럼 간다면 아침에 15일 여기서 보면 갔다 내려갈 때 여기서 돌파할 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1,550원 정도 돌파하면 그냥 다 따라잡아가지고 그냥 30%라도 1억이면 3천만 원, 뭐 3천만 원 해도 큰 주식이니까 한 2천만 한 1천만씩 딱 사는 게 1,530원하고 아주 높아도 1,570원 정도까지는 사야 되는 주식이죠. 근데 1,800원대 샀다는 것은 결단력이 늦다는 거죠. 차트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할 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일단은 손절가를 내일부터 잘 지켜서 목표가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보유입니다. 네. 자, 엠젠 솔루션은 목표가 2,150원, 2차 2,500원이고요. 손절가는 오늘 상한가 기록이죠. 1,879원이라고 하니까 손절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엠젠 솔루션까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와,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자주 좀 나왔습니다. 그러게 오늘 최병원 말입니다. 전문가님 연결도 쉽지 않았고, 이 카메라도 한번 뒤집어졌었는데, 정말 대단한 정신력. 이러기 때문에 프로. 토마토, 이 토마토에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네, 살아남는 이유가 있죠. 예. 최강의 전문가로 살아남는 이유입니다. 굳건한 멘탈이죠, 진짜.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전문가 가기 전에 오늘 이제 연말 미국의 이제 쇼핑 시즌 때 미국 사람들이 되게 사고 싶어 하는 네. 상품입니다. 4위 이제 진짜예요. 4위 뭐죠? 갑니다. 뷰티 제품 25%인데 이게 4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뷰티 퍼스널 케어. 그래요. 사실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남자 중에서 그래도 이 뷰티 제품들을 쓰는 편 아니겠습니까? 꽤 많이 쓰는 네. 편이죠. 저도 근데 가끔 이제 직접 오프라인으로는 잘 구매를 안 하는 편인데 네. 온라인으로 저런 제품들을 좀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거를 만약에 화장품으로만 국한시킬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저게 뭐 피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마스크 택 같은 같은 거. 거, 마스크, 기계, 기계. 이런 거딱 쓰고 막 그쵸.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쵸. 요즘에 그냥 팩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뭐 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래요. 맞아. 요즘에는 뷰티 제품의 종류들도 네.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런 것도 너무 비싸니까 한 번에 사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할부로 끊어가지고. 그렇죠. 특히 이런 시즌에. 이런 구독으로 좀 간다고 하니까 또 이런 제품들도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요번에 뭘 살까 한번 좀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잠깐만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갈고면이 정답 맞췄다 해주시고요. 돈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 절파고TV님, 연인님까지도 종목 진단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고 네.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마토 투자 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병만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박태현 우리 백만장자 목표님이시죠? 아, 볼 때마다 정말 왠지 이렇게 대놓고 목표를 백만장자 박아두고 계시면 응원합니다. 네. 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럼요. 말한 대로 풀려요. 좋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거 아주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폴라리스 오피스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 4,515원, 10%. 이거 좀 매수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네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 어제도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7.25% 추가 상승.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강해요. 자,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에, 아, 역시 매도 시점이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매수가 위로 올라갔을 때, 팔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이거죠? 다 고민 이거네요. 아, 오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 전문가님. 폴라리스 오피스, 사실 뭐 박태현님 뿐만이 아니라 권미경님께서도 이거 같이 갖고 계시는데, 자, 폴라리스 오피스 이거 더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우선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알기에는 그 여권의 뭐 정치인 인맥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7월 달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9월까지 두 달 연속 랠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그 재료가 주가에 좀 작용했기 때문에, 그 정치인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만 되면 주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방향성은 지금 이제 현재까지로 보면은 이제 우상향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기업의 이제 기본적인 그 가치 가지고는 현재 시가총액이 좀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시냐면, 비중이 10%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짧게 좀 끊어치기를 하시면서 접근하기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내년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이제 그 정치인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전 저점 4,000원만 안 깨면, 만약 1,000주다 그러면 한 500주 정도는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지금처럼 수익 줬다 그러면 절반을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이 쓰리 바닥이 나왔잖아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가격대가 기술적으로 4,000원 초반 되겠네요. 이 라인 이탈해 버리면은 이제 주가의 생명이 다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4,000원 지지맥점 보시고, 단기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는 좀 박스권이 좀 예상이 됩니다. 월봉 기준했을 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확한 이제 흐름이 만약 전개된다 위쪽으로. 그건 다음 달 정도 아마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절반 정도는 일단 한번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만 4,0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홀딩에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기술적 목표 주가는 항상 직전 고점이 오른쪽 어깨입니다. 만약에, 다른 또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고점 돌파하게 되면은 이후에는 이제 5,500, 6,000원까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라인까지 절반은 좀 끌고 가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박태현님, 권미경님께서 동시에 질문을 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답변 꼭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다음에, 아, 드디어 제가 이분을 드디어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우리 초보 투자자님. 예. 예. 저희가 드디어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종목 진단님께서, 예. 사실 진짜 종목 진단 시청 많이 해주셨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해드리는 이유는요. 랭킹쇼에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공명님과 투자자님 거의 투탑으로. 맞아요. 랭킹 주제에 진짜 매일매일 맞춰주시는데. 네. 게다가 종목 진단을 그렇다고 도배하시지도 않죠. 그렇죠. 네. 실수로 너무 랭킹에 몰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의 차원에서 드디어 저희가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바로 제이스텍입니다. 12,880원에 사셨습니다. 지금 만원 깼죠. 자, 그런데 12,880원이면 18% 갖고 계시는데. 언제예요? 이거 몇 년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슬슬 우리 투자자님께서도 좀 마음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18%인데, 네. 자, 며칠 전에 2차전지 쪽으로 170억 정도의 수주도 있었고. 아, 2차전지? 아, 그리고 내년에 대형 수주도 있는데. 오. 기다리고 있으면 본전 회복이 가능할지 12,880원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셨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제이스텍, 네. 초보님께서 굉장히 여유로운 분이신데, 이렇게 맘 졸이고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12,000원분까지 갔다가 매수가에서 떨어져요. 아. 갔다가 떨어져. 이게 아.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얼마나 사람 막 미칩니까? 그게 몇 번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그렇죠. 안달이 나죠. 아. 네, 이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좀 마음을 한번 드실 수 있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봉만 전문가님, 제이스택입니다. 이번에는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수주권을 확인도 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제이스택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양한데 원래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죠. OLED, 뭐 LCD 그 차세대 이제 장비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 근데 그 이제 2차 전지 관련 또 재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는 이제 바이오 진단 키트 관련 또 매출도 좀 나왔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 뭐 이것저것 다른 거는 보지 말고 일단 본업만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 LG 디스플레이가 내년부터는 완전히 그 턴어라운드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도 대부분 종목군들이 보게 되면 내년 되게 되면 실적이 완벽하게 저점에서 터닝포인트 하는 그런 이제 실적들이 대부분 제가 보니까 기록을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영업이익이 지금 한 70억 정도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00억 정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부터는 주가가 어차피 지금 4분기 지금 중순을 달리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내년 실적 보고 일단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 실적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 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뭐 재료도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됐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일단 우리가 월봉을 보더라도 저점이다. 특히 맥점이라는 얘기죠, 이번 달이. 이번 달에 거래가 없으면 요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거래가 지금 보시면 월봉 기준했을 때요, 아마 2002년도 요 구간, 그러니까 그 당시가 주가가 6,000원까지 밀었을 때 그 정도 거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월봉 기준했을 때 이제 거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찌글찌글 흘러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의미는 이제 주가가 장기 저점에 왔다. 예,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2,000원이면 뭐 지금까지 보유하셨고, 12,800원이 오래 사신 게 아니고 좀 그 전에 이제 사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버티셨으니까 그대로 홀딩을 해 나가는 전략이고요. 하반기까지, 아니면 내년 1분기까지. 예, 대신에 이제 그 12,000원이 올 연중에도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길게 보면은 요 라인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마 최대 거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올라갔다 또 얻어맞고 막 계속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하반기라도 만약에 치고 올라서면서 12,000원 아니 매수가 전후까지 올라선다 그러면 여기는 웬만한 거래 없이는 그냥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듭니다. 올해 그 여름인가요? 이때도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 시도를 했으나 거기서 또 얻어맞고 밀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매물이 강하니까 비중이 18%니까 절반이라도 그 라인, 그러니까 12,000원 윗선으로 올라오게 되면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오늘 하반기까지 안 준다고 하면 내년까지 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상방으로 이제 위쪽으로 보게 되면 봉우리가 세개입니다만 또 이제 반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아래쪽으로는 중기 그 쓰리바닥이라는 얘기죠. 쓰리바닥 외에는 없어요. 예, 위쪽으로 가든지 아래쪽으로 다시 꼬꾸라지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좀 2차 전지 재료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내년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하니까 아래쪽으로 갈 리는 없을 겁니다. 예, 단지 12,000원 그 중반대 가격, 사신대 가격이 워낙에 이제 매물이 압박이 강하니까 그 정도 주게 되면 절반은 좀 끊고요. 나머지는 뭐 내년 한 1분기까지 가져가시면 그 이상 가격은 충분히 가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50% 정도만 좀 조절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보 투자자님의 제이스텍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게 될지 좀 전망을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좀 마음을 먹어보시면서 네.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초보 투자자님의 마음의 응어리가 싹 풀어졌길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허삼디귿 미랜드 읽을 때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취미용품. 쇼핑 가면 취미용품만 눈에 와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또. 그러면 뭐 일단 다시 또 이 랭키쇼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3위 좀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연말 쇼핑 시즌에 가장 사고 싶은 아이템이 뭘까요? 미국인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 3위가 취미용품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3위 취미용품이 28%였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거 나오기 전에 아, 우리 창호 앵커랑 저는 도대체 뭘 취미로 살까? 뭐 갖고 싶으세요? 근데 취미로 우리 온조 다 운동해 다. 아. 저희 모임에 주면 운동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뭐, 크로스핏파. 크로스핏에서 쓰는 거나 아니면 축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보조기구. 그렇죠. 아, 요런 것들을 좀 많이 눈여겨 보고요. 저는 이제 순수 웨이트 트레이닝 파여서. 그렇죠. 무거운 거 드시는 분. 리프팅 쪽의 장비. 에이. 최근에도 샀어요. 막 손목 보호대 막 리스트랩부터 해 가지고 니 슬리브 두 개 샀습니다. 아, 그렇죠. 하나는 기록용 타이트한 거 들어가지도 그렇죠. 않는 거. 예. 하나는 평소에 쓸 거. 아. 정말 비싸요 이거. 아 그렇습니다. 네. 몇십 질렀다고 얘기하셨죠. 예, 어쨌든간에 운동의 진심 두 분이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만약에 취미로 어떤 것들을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궁금하네요. 취미라는 게 이 중에서 가장 이 바우더리가 좀 넓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취미 생활, 취미 용품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리마르님은 밤새도록 대하 드라마 보기. 아, 그럼 TV 사셔야 되겠네요, 진짜. TV랑 OTT 구독권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아 의류 액세서리 주린님, 동명님께서는 1위와 2위를 이렇게 맞춰주고 계시네요. 그렇지. 좋습니다. 1, 2위 의견 계속 남겨주시고요. 예.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자 다음 종목은 유튜브 연희님께서 아, 이 종목 자주 나오죠? 이거 절파고님께서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카카오 보겠습니다. 예. 자 카카오가 43,200원에 15%입니다. 아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수익입니다. 아니 카카오 네이버 이쪽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손실 진짜 큰 분들 많았었거든요. 네. 일단 수익권이시고요. 외국인 기관이 한 달 많이 사는데 언제 매도할까요? 꼭 봐주세요. 자 현재 주가 48,000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언제까지 기다려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카카오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거 수익 보고 계십니다. 이대로 계속 보유를 해볼까요? 자 카카오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면 요즘에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지수가 조정 나오고 나서 그 저점에서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뭐 인터넷 관련주하고 대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뭐 게임주죠. 이제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눈여겨 보지 않았던 종목군들. 제가 이제 못난이 종목이라고 그러죠. 못난이 종목. 아니 못난이들. 이 못난이들이 예, 바닥에서 지금 제법 올라옵니다. 지난주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카카오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뭐 게임주 뭐 유맥스부터 해서 뭐 넷마블 이런 기업들 주가를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들은 이제 지난달부터 그 빌드업 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계속 야금야금 모아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저점 찍고 나서 올라올 때 물론 이제 빅테크도 강합니다만은 너쉘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 그 형태를 우리 시장도 답습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 나올 만한 악재는 이미 이제 시장이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했던 또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후부터 대통령 언급하고 나서 발 빠르게 지금 기업 구조조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도 수수료 지금 조정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주가에 지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밀었죠. 속절없이 그냥 계속 밀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월봉에서는 120개월선 우리가 경기선이라 그러는데 그 라인을 지금 간통을 해버렸어요. 양봉으로. 예. 그러니까 그동안 밀었던 거에 어떤 환을 지금 푸는 듯한 그런 주가 지금 부쩍 반등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73,000원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여기 고점이었잖아요. 이때는. 예.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 지금이 딱 저항 맥점이죠. 요거 보시면 요 트렌드 하단. 그죠? 예. 그런 지금 저항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그러니까 48,000에서 49,000원. 추세 상단 저항이면서 그 다음에 120개월선 저항이죠. 그러니까 120개월선에서 뚝 떨어지면서 직전 고점 이탈하고 급락 나왔던 종목이 터닝이 나올 때 61선까지는 돌파를 대응합니다. 매수세가 좀 강하면. 그 다음 이제 121선 이게 역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요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 돌파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패턴은 이제 121선을 돌파할 때 일부는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예, 45,000원 맥점이라네요. 45,000원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21선까지 누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2,000원, 23,000원까지. 지금부터 올라오는데 절반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4만 5천 원 라인까지 안 깨면 좀 더 보시는 거예요. 월봉에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점에서 주가는 30% 올라왔고 그 정도 단계면은 아직까지는 기관하고 외인들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네들도 일정 물량을 조금 차익실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팽배해지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은 타협을 하자는 얘기죠. 예, 수익이 났으니까 절반은 오늘까지 그대로 보시는데 내일장 이후에 이제 오늘 종가를 이탈한다 그러면 절반은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4만 5천 원 지지 맥점 설정하시고 좀 더 주가 흐름을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 살펴드렸습니다. 수익권에서 고민을 하고 계셨던 종목인데 예. 카카오 뭐 이분뿐만이 아니죠. 많은 분들께서 카카오 어떻게 할까 고민하실 텐데 방금 이 내용들 꼭 곁들여 주시죠.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전화 왔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영업무역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5만 6천 원. 네. 5만 6천 원의 비중은요? 20% 넘어요. 네, 네. 아... 자, 영업무역이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어제 오늘 좀 많이 내려오네요. 예, 사셨던 가격에서 지금 앞자리가 바뀐 상황인데 이제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게 갑자기 왜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어제 오늘. 네. 보니까 실적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네. 자세하게 김봉만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네, 네. 네. 네, 전문가님 영원무역입니다. 자, 영원무역이 오늘 그 실적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예상치를 지금 하회한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장에서 예측했던 실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 주가를 이런 식으로 아주 패대기 쳐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원무역 자체는 워낙에 뭐 저평가이었다는 것을 그 시청자님께서 뭐 아셨으니까 일단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 뭐 5만 원 뭐 초반부터 5만 원 중반, 6만 원 아래는 무조건 저평가거든요. 너무나 지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3분기 실적은 이미 이제 발표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실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가 어제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가 신고가 나왔었고 테슬라가 강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우리 시장도 2차 전지와 아울러서 뭐 반도체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제약도 약간 좀 찌글찌글하고 그다음에 다른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움직이면 아직은 전체 시장 자체가 수급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예, 한쪽은 또 누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실적 예상치를 좀 하회하다 보니까 주가를 밀어버린 것 같은데 워낙에 지금 주가 싸니까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월봉에서는 지금 현재 수준이 지지 맥점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원래 그 6만 5천 원까지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먼저 좀 올라왔어요, 상반기 때.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점 대비. 예, 그래서 전고점에 이제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좀 밀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3분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지난달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대밀리는데, 요 구간에서는 좀 물량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가 저평가고, 내년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일정 고점까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달까지도 그 주가가 그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데 제가 봐서는 예, 그렇다고 이제 위쪽으로 바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전 개인적으로 조정을 주고 내년 초 정도 가서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 그때는 좀 가볍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보셨다 그러면 반등 시 사신 가격에서 일단 현금화 하시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는 것보다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나고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올라갈 때도 이 구간에서는 직전 고점 돌파 한 2년 동안에 박스권을 돌파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올랐습니다만은 그전에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찌글찌글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길게 기업을 믿고 좋은 그런 좋은 기업이고 단기간에 이제 시세를 노리고 들어가면은 조금 까다롭게 이제 움직인 종목이니까 단기다 그러면은 일단 반등 시에 사신 가격 전후에서 현금화 좀 중장기다 그러면 내년 한 1분기에 가져가시면서 직전 고점 한 6만 2천 5천까지 홀딩 전략 이렇게 제가 무슨 구분해서 이 종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업무역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려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영웅병하고 홀딩스하고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영업무역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주신 김봉만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도 도와드렸고, 오늘 레키쇼 주제 마지막으로 1, 2위 공개를 해드리죠. 그렇습니다. 자, 가장 사고 싶은 아이템 1위는요, 기프트 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5%. 저게 작년에 2위였는데 요번에 네. 1위로 치고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역시 이게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쇼핑 패턴도 바뀌는 거예요. 뭔가 합리적인 거. 그렇죠. 조금 덜 고민해도 되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연말에 선물 많이 오고 갈 때 네. 그래 기프트 카드로 하자. 그래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좋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또 나중에 백화점 가서 바꿔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이즈가 애매해. 네. 디자인이 내 스타일은 아니야. 묘한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라는 관점에서 서로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1, 2위까지 오늘 공개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네. 토마토 TV 개국 음악회 네. 그 티켓을 받아가실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의 주인공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주인공은요 오라버린 그렇습니다. 오라버린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유일하게 오늘 아주 제대로 어필을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오라버린님 저희가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아래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D 골뱅이 이토마토닷컴으로 실제 실명 성함과 그렇죠.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키쇼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에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